근데 이제 조명을 좀 줄이긴 해야 돼. 하얀 음식이라서 빛이 나. 음식에서 빛나면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요 정도? 요 정도? 오케이, 오케이. 좋다, 좋다. 아이고, 미안해. 딱 먹을 것만? 그렇지. 조용히도 오고? 야, 이거 너무 맛있겠다. 근데 완전히 술안주긴 하다. 너는 조명이 더 낮아지니까 더 저기하게 나오네, 조용히는? 뭐? 조명이 낮아지니까 더 좋아져. 아, 아까 이거 별로였어? 응. 아니, 봐봐. 조용히 얼굴 톤이 나랑 너무 달라가지고. 그죠? 응. 술? 아니야. 안 먹는 게 나아. 왜냐? 우리 오늘 방송 끝나고 놀러 갈 거야. 진짜로. 그래서 아니 근데 여기 또 그런 것도 있어. 이거 파스타 이런 것도 있어. 어디? 바이크 타고. 그냥 우리 쉴 때 바이크 타고 그러니까 술 먹으면은 나 뭐가 문제냐면은 여러 먹으면 먹을 수 있거든.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일 하루 날릴까 봐. 내일 하루를 날려. 술을 먹으면. 맞아. 진짜 나 요즘 하루 종일 자잖아. 하루를 날리기 때문에 술을 그냥 안 먹고 발렌타인 신년사는 다음에 먹으면 되지. 인정? 그냥 이거 리뷰 이벤트라고 줬거든? 먹어봐라. 어쩜 이런 파스타가 다 있냐? 맞지? 면은 꾸덕꾸덕하고. 이거 에바다. 먹을까요? 전자 낄게요, 여러분들. 아, 리뷰 이벤트는 맛없네. 야, 근데 요거 가리비. 이 보십시오. 가리비 찜입니다. 가리비 찜. 아, 상태 좋네. 가리비찜. 네. 가리비찜을 요거를 갖다가 초쟁. 밑에 있어. 싹 찍어서. 주영이 옆으로. 아, 깜짝이야. 아, 나 소소 먹어야겠다. 딱인데? 왜? 맛있는데? 가리비 이사가 지웃는 상놈부 자식. 가리비 이거 맛있는데? 이렇게 딱 쑤셔갖고 끝에 똥 떼고. 나는 똥을 별로 안 좋아해. 코트야 이쁜 섹시 얼어주면 살 좀 빼자. 감사합니다. 가리비 이르자고 없는 계좌식품 내줘. 맛있네. 주영이 좋아하는 연어도 좀 먹고 해라. 너무 높아? 앉아. 아이고 거의 뭐 여기에 있네. 이 정도? 감사합니다. 상 내렸어. 나는 무조건 깻잎이야? 깻잎이거든? 깻잎에다가 편마늘 싹 올려갖고 연어 이거 이 새끼 싸가지없는 새끼 봐 이거. 연어. 아 좋아. 비린내 하나도 안 나. 꾸룩내 같은 거 나거든요, 연어. 잘못된 거는. 근데 신선하네. 연어 싹 올리고 거기다가 우럭 두 개 싹. 지금 회가 총 다섯 개야. 묵직거잖아.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? 여기다가 쌈장 어디 쌈장? 쌈장 싹 찍어가지고 위에다가 슥 발라. 그 다음에
고추 대기. 야, 여기 봐. 지금 회가 몇 개 들어가 있는가 봐. 네. 밑에 편마늘 쫙 깔렸어. 요거 연어 2사가지 없는 상놈무 자식 좀 보대요. 해이 상놈무 자식을 싸움 싸악 싸워서 해은 뭐? 뭐 그렇게 눈 하면 나 보여? 나 보여 그렇게 했을 때? 대충 찍을게요 여러분들. 존나 맛있는데? 맛있다. 연어 미쳤다. 형님 몸매가 점점 폴가 이즈같습니다. 목 어디 갔어요? 아, 야 연어 존나 맛있는데? 맛있다. 연어 시키길 진짜 신의 한 수였다. 나 원래 연어회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. 와, 맛있는데? 야, 연어가 왜 이렇게 맛있냐? 아, 근데 회가 얼마 안 되네? 4만 얼마짜린데, 이거? 몇 개 싸니까 금방 달아버리잖아, 이거. 에이, 회자는 아니네. 마늘. 편마늘. 아, 근데 마늘만이 준 건 진짜 마음에 든다. 마늘 이런 식으로 주네. 완전 편마늘, 여러분들. 마늘 몇 개일까? 진짜 엄청 많아. 여기다가 쌈장을 싹 찍어가지고서는 이야 이거 보세요. 예, 벌써 미쳤습니다 이거. 싹 싸가지고 그냥 맛있다. 맛있다. 아니 주영이가 먹는 게 많이 빨라졌네. 기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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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웃. 아 진짜 맛있네. 주영이 존나 귀엽네. 야 너 이구야? 너 저구야? 가리비를 조금 특이하게 먹어야겠어. 가리비 하나. 가리비 하나 올리고. 가리비 두 개 똥 떼고 내장 떼고 올리고 자 너 떼줘. 안 떼줘 잘 내볼게. 아니 떼줘라고 한 거야 지금? 아, 잘 안 떼줘. 아 됐다. 떼줘라고 한 거야? 아이씨 그럴 수도 있지. 둘이 연애했으면 언제 굴 거야? 그걸 여기다 딱 얹어. 그럼 네가 다시 떼. 기웃 기웃 형 먹어봐요. 기웃 기웃 그저 눈 돌아감 기웃 기웃 기웃. 자 이거 초장에다가 싹 해가지고 위에 편마늘 싹 얹어가지고 요대로 안 줘. 이 양반아 신고할게. 와 진짜? 가리비로 해트트리 해분의 상놈의 건어 이구야? 맛있다? 이래? 이야 마늘 어? 뭐야? 아 수박 가리비 스코어 5-1 해스코어 12-4 네 사람 뭐야? 3기냐 왜요? 아니 그 씹히는 거 있잖아 돌이라 해야 되나? 어 이 나간 거 같네? 방금 소리 뭐야? 아,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씹히지? 해감 족같이 했나 보다. 아, 씨바 입맛 베리네. 먹다가 이런 건 좀 아니지. 리뷰 이따 써. 내가 하나 제대로 된 거 싸줄게. 먹을 때 제대로 먹으라 말이야. 자 이렇게 장막을 쳐 연어로. 연어 3개 정도로 이렇게 딱 장막을 쳐. 그리고
여기다가 편마늘 싹 얹어. 그 다음에 쌈장을 쓱 해서 얹어버려. 이런 모양 이쁘잖아. 그럼 거기다가 광어를 밑으로 이렇게 그렇지. 자, 이 느낌으로. 이게 H쌈. H쌈. 이거를 이렇게 해서 살짝 접어. 또띠아 마냥.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. 이거 다 먹을 수 있으려나? 간다. 들어간다. 싹! 아니야. 입 벌릴 때 싹! 해야 돼. 그렇지. 잘라. 앞니로 잘라. 앞니로 잘라. 앞니로 잘라. 응, 어때? 푸짐하게 들어와야 돼, 입에. 아, 음식 즐길 줄 모르네. 에? 아직 멀었다, 넌. 내가 보여줄게, H쌈. 자, 연어 하나, 연어 둘, 생각했다. 연어 셋, 연어 셋, 연어 세 개 한 다음에 광어로 위에, 광어로 밑에, 그리고 우럭으로 가운데 싹 해가지고 편마늘 그냥 슥 찍어서 쌈장에다가 그대로 찍어가지고 눈도 모아주는 디테일도 살려줘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저기다. 그러면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싹 싸. 싸가지고 그대로 싸. 어머머, 뭐 뒤에 넘어간다. 아, 왜 이래? 싸가지 없네 이거. 존나 맛있다. 인정? 맛있다. 바로 이 맛 아닌겨. 맞아. 내 삼의 회 21점. 라이프 일로 와. 정의롭긴 하다. 한번 싸줘. 라이프 일로 와. 너도 H쌈 맛 좀 봐. 자, 연어를 1단계 결혼. 연어 안 좋아하신다 했네. 아, 어제 먹었던 연어만큼 신선해. 예. 랄프도 비린, 랄프 비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딱이 딱 H 하하하하. 목기를 넣어주는 거야 근데. 근데 목전을 찔러. 너무 새도 오빠한테 맞추지 마 기준을. 왜 나에 대한 기준 왜 이렇게 엄격해? 랄프야 큰 거 오냐? 리액션 기대할게. 자, 안 먹을래. 아, 랄프야. 할게. 리액션 때문에 그래? 부담감이 좀 막중하네. 아, 그렇게 저기 하지 마. 요거 다 일로 와, 일로 와. 그대로. 이대로 딱 넣을 테니까 여기 딱 끊어주면 돼. 싸! 아, 싸! 아, 싸! 끊어. 끊어. 그렇지. 맛있지? 싸가지 없어. 싸가지 없어. 싸가지 존나 오네. 이건 뭐야? 국물이야? 난 그런 쳐다도 안 봐 나는. 그래도. 홍합도 안 넣고 담치 넣자. 담치. 오빠 이거 먹으면 화날 거야. 응, 안 먹어. 지금 갖다 치워버려. 야. 그게 그매. 이거 맛있다. 응? 아 근데 이것만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? 내가 봤을 때는 저 라면 같은 거 좀 끓여야 되지 않나? 라면 좀 있니? 진라면은 있던데. 아니 아니야. 끓여 먹는 라면 말고 컵라면으로도 컵라면으로다가 컵라면 두 개 할게. 어. 나는 그 아니 난 김치 씨발년 그걸로 줘. 전 육개장으로 부탁드릴게요.
맛있어. 맛있네. 솔직히 가리비 존나 맛없거든? 어. 회가 맛있어. 회가 존나 신선하네. 회가 그냥 맛탱인가 그냥. 완전 그냥 찰지네 찰져 회가. 아, 이 집 회 잘하네. 이거 봐, 이거 신선하지 못한 거야, 이런 거. 이런 거 먹지 마. 그냥 회만 이렇게 먹어줬다. 그리고 이거에다가 퓨전 요리로 한번 싹 먹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? 이거 뭐야? 치즈 좀 먼저 줘봐봐. 이게 뭐 떠오르는 안주 뭐라고? 엔다이브 크림치즈. 엔다이브 크림치즈? 어. 그거 좀 줘봐봐. 쓱 발라. 어, 그렇지. 여기다가 우럭을 찍어서 엔다이브와 우럭의 만남. 한 배를 타버렸다, 이거 봐라. 어? 엔다이브 크림치즈가 있고 이 안에 우럭 회가 들어있어. 어. 치즈와 우럭의 만남. 한 배를 탔잖아 지금. 그래서 이거야? 하지마. 왜 울어? 하지마. 하지마. 이런 시도 하지마. 그런 거 있지. 먹긴 먹어봤는데 딱히 다시 생각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. 오빠. 응? 먹고 텐션 올라갔네. 회나 많이 시킬까? 진짜. 광어 너 다 먹어. 광어 네 조각이나 줬다, 네 조각. 근데 야. 너 초장을 저렇게 많이 줬냐? 한 달 먹어도 못 먹겠다, 힐자네. 이거 양보할게요. 회 지금 다섯 개 들었어. 어? 너가 그거 먹을 거야? 응, 먹어봐, 이거 먹어. 그래, 그럼 내가 이거 먹을게. 고마워. 나 라면 먹고 싶어. 그래, 그래, 나도. 이거 너 줄라 그랬는데. 괜찮아. 까비. 맛있다. 아, 진짜 맛있다. 우리 얼음 있네. 마실 거 줄까? 나 치즈 먹을래. 다 치워. 옆에야. 치워버리네. 다 드러내버려. 가리비는 좀 짜증나네. 씨발 33,000 조사인데 아깝다. 다섯 개 남았는데. 아니 배감이 잘못됐죠. 아, 어 아까 한번 딱 씹히니까 딱 먹고 딱 먹기 싫어져 버리네. 장알 같은 게 기분 확 나쁘네. 세상에 어 당신의 어죽 개 유명한 데 있어 나중에 다 봐. 학교 갔다 가면 되겠다. 매운탕 일부러 안 시켰어. 횟집에서 배달용으로 쓰는 매운탕은 그 광어 있잖아. 광어 그거 저기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라서. 그리고 좀 배달로 나는 매운탕을 맛있게 먹어본 기억이 전혀 없어. 그 뭐야 어죽이 그거잖아. 물고기를 갈아서. 그렇지. 감사합니다. 청량 어죽. 그것도 먹어보면 좋고. 웬만한 거 다 먹어갖고 주영이랑. 우럭이 있어? 와 뭐 다들 맛있는 거 많이 하시네. 아, 난 그거 먹어보고 싶어. 게, 뭐? 닭껍질 만두. 어디 판대야? 그게 원래 저기 있었어. 그 동남아 쪽에서 파는 건데 그게 이제 한국에 넘어왔는데 제대로 맛을 내는 곳이 별로 없대.
닭껍질 만두가 근데 또 인천에 또 있대. 얼마 전에 그래도 저기 평양냉면도 맛있는 집 가봤잖아. 나 맛있었어. 응. 안 돼요. 얘들 배고픈가 보네. 얘들 살을 먹였어? 먹었지. 먹였는데 이렇게 발 밑에서 이렇게 계속 저기 하는 거야? 오빠가 계속 먹고도 뒤돌아서 더 배고프다고 하는 것처럼 똑같지. 아 그래? 아 휴방만 했다 하면 주영이랑 맨날 놀러 가고 그랬지. 아니 하루도 같이 안 있었던 날이 없었다니까? 맞아. 배고프다고? 그러니까 내가 여자 있냐고 물어보는 게 사실 내가 이상한 거야. 대박 아님? 우리 애 맞아 만나고 한 번도 같이 없었던 적 없어. 하루도 떨어져 있었던 날이 아예 없었어. 아예. 아예. 아예 맞아 한 번도 아예. 개곱지가 약간 그런 건가? 꽃게탕 같은 거야? 근데 3분 안 지나지 않았어? 그래서 언제부터 만난 건데 이제 좀 말해라. 와. 우와. 나 되게 어릴 때 PC방 온 느낌이야 지금. 평소에 잘 안 먹잖아. 라면. 어? 평소에 라면 잘 안 먹잖아. 나 은근 아니 오빠 만나고 안 먹게 되는 거야. 오빠가 맨날 맛있게 맛있는 거 사줘서. 아 미꼬리네. 얘들한테 튈까봐. 아 얘네 갔어. 아 밑에 있잖아. 아 얘랑 갔어. 물 올리세요. 늦었어, 늦었어. 빨리, 빨리. 오빠 나 화장 열심히 하고 와서 이쁘지? 아니다. 나 대답하지 말아줘. 그런 거 하지 마. 알았어. 와. 넌 항상 예뻐.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예쁠 거야. 옆에서 들어. 빨리 먹어! 아! 뭐? 엄청 맛있어. 국물 좀 남겨놔주라. 남겨서 내놓을까요? 거참지 여자친구 이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네. 그럴 거면 랄프랑 결혼을 해라. 이쁘지 시남자 하남자 개남자 돼지남자 시발려나. 네가 말해라. 네가 말해줘라. 내가 이쁘다고 한 적 있나 없나? 오빠 이쁘면 이쁘다 하잖아. 이쁘면 이쁘다 해. 그것도 되게 진지하게. 그래서 코트가 화내는 화났어 이래. 본인은 다 먹었는데 주영이는 많이 남아서다. 주영아 한 입만 줘라. 죽이네.
랄프야. 네? 오늘 먹방은 약간의 편집을 가해야겠다. 어떤 편집인가요? 라면 끓여오는 데까지 그러니까 좀 약간 중간에 좀 잘라달라 이 말이지. 아, 바로 그냥 이어서 먹게 그리고 약간 먹방하면 텐션 딱 오르는 순간부터 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니야 하나만 돼. 아유 두 개 못 먹어. 아, 디저트가 좀 먹고 싶네. 케이크 드실래요? 아니 생육개장 하나만 갖고 와라. 예? 생육개장 하나 갖고 와봐. 디저트 먹다 뒤질려고 하는 거야? 뭐야? 왜 그래? 그거 가만히 있어라. 디저트가 왔나요? 상상을 초월하네. 진짜 개질인다 형. 나한테 좀 악취미가 있어. 육개장을 10개를 사면 작은 컵 10개를 사면 나는 3개는 생으로 먹어. 왜 그러냐면 그냥 악취날 생각인가 형님. 왜 그러는 건데? 초등학교 때 이걸 먹어봤거든. 교회에서. 별미야 별미. 진짜 봐봐. 왜 사람들이 나한테 명 짧고 돈 많은 남자 잘 골랐다는 줄 알겠어. 왜? 쇼가 아닙니다. 웃기려고 하는 거다 왜? 아, 제발. 아니야 진짜 쇼 아니야. 계속 먹다 보면 엄청 고소해. 아 근데 이거 왜 뿌린 거야? 그럼? 오늘 웃음 못 준 것 같아서 그래? 유별난 색이네 정말로. 그래서 얘기했잖아 악취미라고. 나도 먹어볼래. 안돼. 왜? 그만 먹어. 한 입만 준다. 응. 남자 마신. 다들 진정해라. 남자는 배에서 익혀 먹는다. 잔말 말고 있어. 나처럼 잡고. 응. 아 한 번 더 보여줄게. 이게 필요해 꼭. 안 튀길라면은. 해서 이렇게 막고. 이 색이 생라면 먹을 줄 아노. 응. 찍어줄게. 안 흘리게. 하나도 안 흘리면 안 된다. 저러고 그냥 드신 물 먹으면 속에서 알아서 라면 된다. 상남 자식 라면이야. 괜찮지? 응. 과자 대용으로 먹을 만해. 주영아 식습관은 닮지 마라. 어쩌려고 그러냐? 과자를 먹을 거야 그냥. 나한테 또 악취미가 또 몇 개 더 있는데 앞으로 보여줄 거야. 저 어제 하려고 했는데 안 했어. 뭔데? 뭐 먹을 때 하려고 했어 악취미? 미역국. 미역국이나 고추장 풀어. 나는 두 가지의 고추장을 풀어서 먹어. 미역국, 묵국. 고추장 한 수저 그대로 퍼가지고. 개맛있어 그러면. 근데 뭐 그거 매운탕 같으려나? 아 먹 가글 하는 거 먹다가? 딱 그 정도. 역시 마칼럼니스트 윤태호.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.
알겠어. 혼종이네 진짜. 그리고 자고로 상남자는 국물이 무조건 빨개야지 아묘하며. 그 그것도 있는데. 뭐? 뭐요? 내가 먹는 비빔밥. 응. 해 먹는 그 시청자들은 개돼지식 정식이라고 그러거든. 개돼지 정식. 응. 그 나한테 소울푸드야. 어 뭔데? 밥이랑. 계란 후라이 4개. 밥 위에 밥 즉석밥 된 다음에 약간 넓은 그릇에 놓으면은 딱 이렇게 밥이 올라가 있잖아. 김 모락모락 올라오죠. 계란 후라이 4개를 밑에 바싹하게 해가지고 위에다 그대로 탁 쳐. 그럼 입을 덮죠. 거기다가 숟가락에다가 참기름을 먼저. 항상 먼저 참기름. 이건 먹가 하나. 한 숟가락. 미우리운 맛있다. 한 숟가락 가득 담아. 한 숟가락 가득 담아가지고. 그대로 뿌려. 여기까지 그냥 여느 비빔밥이랑 다르지 않아. 이제 거기에다가 이러면 그냥 간장 계란밥 아니야? 아니지. 거기다가 이제 고추장. 고추장을 반 스푼. 툭툭 때려. 그 다음에 다시다. 다시다를 3분의 1 스푼을 숟가락에다 넣어. 그대로 계속 비벼. 그러면은 막 이제 계란이랑 밥이랑 막 이렇게 뒤엉키면서 이런 소리가 나. 엄청 찰진 소리가 나. 그럼 구수한 그 계란 노른자 향이 싹 올라와. 고추장 향이랑 해가지고. 그대로 한 숟갈 떠서 먹잖아. 극락간다. 나물을 안 넣고? 이거 먹어본 사람들은 알아. 존나 맛있어. 먹어본 사람들은 알아. 극락가 진짜로. 화레가루? 네, 다 필요 없어. 다시 다 하면 돼. 와 다시다 개쩐다. 그거 먹어봤나 봐 사람들은. 내가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으니 몇 번을 해먹으니까. 랄프도 랄프야 비빔밥 하나 해봐라. 그럼 랄프가 네 하고 그냥 아무 말 별말 없이 그냥 잔말 없이 해줘. 해서 내가 먹잖아. 코트야 맛있냐? 누렁이냐? 처음에 다 욕해. 니들 아무리나 욕해도 먹어봐. 먹어보면 생각 달라질 거야. 해가지고 카페에 막 다음날 인증 존나 올랐어. 존나 맛있다고. 아 진짜? 그 특유의 담백함을 느낄 수 있어. 밥과 노른자와 고추장 향과 그 간이 딱 맞는 그 느낌. 그죠? 다시다랑. 미치지. 주걱이 들어가세요. 주걱이 가는 거야? 카페 개돼지 정식 인증했잖아. 싸가지 없긴 해. 맛있어. 진짜 맛있다니까. 주영아 손 뻗으면 닿을 곳에 음식 갖다 놔라. 4년만 참아라. 다 먹는 거야? 육개장에서 나오니 유유 뭐야? 이런 비행 유부 계란 계란 호왕이시여 당신은 코들렘지십니까? 맞습니다. 제가 고든렘지 많이 가르쳤었죠 예전에. 와. 이거 먹고 하던 가던 게임 계속 콜? 어. 재밌지 않아? 응 재밌어. 아니 주영이가 은근히 빼는 게 없어 애가. 나? 응. 안 해본 거 하는. 같이 건데. VR 게임장 간 적 있었거든. 레이싱 게임 하는데 진짜 처음에 좀 젖었어 장난치고. 근데 얘가. 와 저주기는 오빠 내가 사격을 이겼잖아. 얘가 은근히 그게 있더라. 그 승부욕. 승부욕이 엄청 심하더라. 부들부들 하던데 옆에서 젖죠 젖죠 하면서. 승부욕이 은근히 있어. 나 사격도 잘해요. 그렇지 나 잘하지.
응, 살짝 잘하더라. 응. 가르쳐줬지 내가 또. 나, 거기 사장님이 가르쳐준 것 같은데? 그 사장님 내가 했었어. 진짜 리플리 증후군이라니까. 그 사장님이 가게 차리길래 나한테 아까 배웠어. 대답을 안 해야겠다. 익은 글마도 이 형한테 배운 거잖아. 응, 맞아. 급이 급한. 아, 아따, 잘 먹었다. 배 나온 게 정말 잘 아니고 먹었다. 우주선 타고 있는 겁니다. 배 나온 게 아니라 우주선. 재밌군요. 당신들 아주 재밌어요. 오빠. 응? 이거 무슨 청년제가 유명한 오란다리. 뭐야? 먹어봐. 이게 뭐야? 청년제가. 아,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. 먹어봐. 먹거나 보고 얘기해. 이거 저기 노인네들 먹는 거 아니야? 오빠 노인네잖아. 맛있네. 근데 너무 달다, 야. 생각보다 말랑말랑하네. 엄청 딱딱할 줄 알았는데. 노인 과자 특. 항상 꿀맛 남. 이 새끼 아갈박이 쉬질 않네, 진짜. 주영아, 너 잘한다. 40 언덕에 박차를 가하자. 어린이집 원장님 너 거다. 그래서 내가 먹이고 있잖아. 맛없어? 맛있어. 아니, 안 딱딱한데요? 몰랑몰랑해. 먹을만해.